해운대 반여동 숲속에 43m 길이의 롤러슬라이드가 설치된 놀이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? 맨발 황토길에 피크닉 공간도 만들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. 반여 휴 여관 옥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반여 휴 여관 옥지는 올해 3월 준공된 해운대구의 두 번째 여관 옥지 공간입니다. 반여 도서관에서 반여 3동 초록공원을 지나 오르막길을 200m쯤 올라가면 있습니다. 야자 매트가 깔려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총 2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을 시작으로 피크닉 공간, 롤러슬라이드, 황토길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부엉이, 무당벌레 등 귀여운 조형물로 꾸며져 있고 놀이터 바닥은 모래 대신 우드칩을 깔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놀이터를 지나면 피크닉 공간인 나무 오두막과 함께 길이가 무려 43m인 부산에서 가장 긴 롤러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공간입니다. 맨발 산책로는 세족장과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고 길이 150m, 폭 1.5m의 황토길과 폭 4m의 마사토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 반여 휴 여관 옥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입니다. 주말에 가족, 친구들과 함께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